그 여기잖아. 재력 없으면. 아니. 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히얼. 나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이거 설마 물대포 맞고 죽냐? 오라 오세카이 야키노 스피드 와곤. 좋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스피드와곤은 쿨하니 살으세. 여기 넘어간다고 개고생하네 진짜. 잡았다 씨발 강챙이. 와 이 미친놈. 양심 뒤졌니? 이 씨발 이게 말이 돼? 우리 개년. 이것이 전기 속도입니다. 코믹 방송이네요. 씨발 망했네. 이 엄만 하면 또 스케치 배우시네. 이번엔 실패하겠지? 그렇지 실패했지? 플래시! 나이스! 회복 회복. 너 기다려라. 너 이 씨발 너 기다려. 너 기다려봐. 가자! 서핑 루브도! 씨발 이게 말이 되나? 가자 서핑 로봇도! 아! 개새끼! 이 상황을 타파할 방 철통 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담스 형님이랑 합방하는 거 보고 게임 잘하셔서 감상 올라오고 지금 뽑고 있어요. 지구단지기 한방이네. 스 형님 저금한 거는 집 가서 받을 수 있음. 오케이. 나이스. 와 씨발 뭐야 이게. 좆됐다 씨발. 오 드덕님 캐리. 가자. 신용 용의 분노. 나이스 잡았죠? 자 이거는 지금 한 턴 회복해야 돼요. 아프기 때문에. 다음 턴 내가 버틸 수 있냐가 문제인데 안 버텨지겠지. 버텨지면 게이득이었는데 죽었네요. 어쩔 수 없죠. 나이스. 킹드라는 얘로 조지는 게 맞아. 누르기로 응수해야 돼요. 걸렸죠? 나이스. 이럼 됐어요. 여기가 조금 문제긴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네이티오가 3마리입니다. 일목 개새끼. 이 새끼 네이티오 3마리입니다. 3마리.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일단 싹코키 맞고 시작하네요. 아마 한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한방에는 안 죽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 다음에 무조건 죽을 텐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꺼내요. 자 사건 썼죠. 얘로 이제 회복해가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버틸려 했는데 망했네요. 이런 씨발 게임 참 좆같네요. 그죠? 제가 생각한 거랑 항상 다르게 돼요. 게임이 거지 같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쓰레기가 맞아요. 이 새끼들 다 싹코끼 들고 있어요. 마음에 병 올 것 같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이만큼 빠질 줄을 알고 있었어요. 기력조가 몇 개 빠지냐가 어차피 결론은 그거라서. 급수 미쳤네. 아 이거는 죽겠는데 잘하면. 싸코키가 아이 씨발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일단 버텨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거를 써버리면은 여기서 이거를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력조각을 써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피곤해져. 나중에 진짜 기력조각 필요할 때 피곤해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력으로 존나 때립시다. 자 이 새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싸코끼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살려야 돼요. 쓰죠? 지구 던지기. 방어력이 오르기 때문에 지구 던지기로 응수합니다. 자, 마비 걸린 거 일단 좋은데. 싹코키가. 씨발 새끼야! 자, 실패했죠? 이겼습니다. 씨발 망했네요. 개 족 같은 쓰레기 게임.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기예요, 씨발.
님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여기서 풀해복약 나오네. 겨우 이겼네, 씨발놈. 독수인데 이 새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새끼예요. 족같이 싸웁니다. 얘 같은 경우 일단 초반 누르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누르기하고 나이트헤드로 존나게 갈궈줍니다. 그 다음에 도날이 나오죠? 또 누르기로 응수합니다. 마비 한 번만 걸리면 됩니다. 한 번만. 자, 일단 이거는 회복약을 빨아줍니다. 누르기. 자, 마비 걸렸죠? 그럼 이제 나이트헤드로 응수를 하려고 했는데 죽었네요. 괜찮습니다. 용의 분노. 질뻑이 용의 분노로 응수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뒤졌네요. 씨발 족같네. 자, 크로벳. 자, 마비 걸렸죠? 자, 일단 마비 걸렸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공격 실패이기 때문에 일단은 씨발 제가 죽었네요. 이런 미친 병신 같은 게임을 봤나. 잠깐만, 일단은 얘를 살립시다.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얘한테 무조건 선턴을 뺏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을 한번 빨아줘야 돼요. 빨아주고 자, HP 회복하고 누르기로 응수합니다. 누르기가 이제 없네요. 괴력으로 응수를 하려 했는데 이 새끼가 굉장히 비겁한 새끼네요. 나라 팔았네요 이 새끼. 양심 뒤진 새끼. 개새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인간 쓰레기 새끼네요. 굉장히 지저분한 새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 이제 어떻게 하냐. 기력 조각으로 얘를 살립시다. 일단 한 턴만 버티면 된다. 한 턴만. 어우 쉣. 어이 씨발 이게 안 맞아? 양심 뒤진 새끼. 아니 존나 개새끼다 그죠? 아니, 졸라 씨발놈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존나 씹새끼. 나라 팔아먹은 새끼. 아니 존나 개새끼. 아 이 새끼 회복약 먹었구나. 아 어쩐지 공격이 계속 성공하더라. 이건 일단 한 마리 살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뺏긴다. 아 존나 역겹네. 이 독수가 제일 개새끼예요. 그래서 지 딸내미도 똑같은 이답니다. 존나 쓰레기 새끼들. 부녀가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사선한 피 없으면 풀해복약 샤샤샤. 존나 족같아 이거. 부녀가 둘 다 쓰레기입니다. 둘 다. 아주 거지 같죠. 아, 이 씨발년한테 몇 개가 빠지는 거냐.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개새끼가 안 맞는 게 이거 실화냐고, 이게. 존나 나라 팔았어. 와, 존나 역겹다, 씨발, 진짜. 욕을 안 할라 해도. 존나 짜증나네. 아, 기지개 짜증난다, 씨발 새끼, 진짜. 아, 존나 벌레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한테 약 지금 존나 많이 빠졌어. 상냥아치 같은 새끼. 스피드업 한 번 했다고 스킬을 안 맞네. 해피 레어팜 키키의 크로뱅. 아 졸라 족같네요 진짜. 이 독수랑 얘네 딸내미랑 다 병신입니다. 이 새끼는 지금 딸내미랑 같이 병신이에요. 부녀가 병신 새끼입니다. 아 날개치기 존나 족같네 진짜. 아 이거 족됐다. 이거 독 때문에 죽겠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네. 이 부녀가 둘 다 병신이에요. 씨발 새끼들. 이거 봐 또 이 지랄하잖아 개새끼가. 쓰레기 같은 새끼. 너네 부녀는 급소 연달아 두 번 터졌어. 존나 역겹네. 거기서 왜 급소가 터져, 씨발. 이게 말이 돼? 기가 찬다, 기가 차, 씨발.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는 선 넘은 거 아니야, 솔직히? 시드니 뻥튀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급소 터진 거 존나 역겹네.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잡냐. 여기서 두 마리 죽고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는 이거 마하펀치 맞으면
이게 문제가 내가 무조건 선턴을 당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약이 계속 빠져야 돼. 이게 문제야. 내가 여기서 약이 계속 빠져야 돼요. 이게 문제야. 내가 약이 몇 개가 빠질지 몰라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약이 몇 개가 빠질지 모른다. 큰일 났네. 이제 이게 문제야. 내가 약이 몇 개가 빠질지 몰라. 무도 쪽으로 때려보시는 건 격투가 진짜 극혐. 잡았네. 어우 씨발 이 새끼가 문제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전보단 약이 덜 빠졌어. 죽을만 했다 이거는. 그래 크로스촙 맞으면 죽어야지. 어차피 한방에 죽잖아 크로스촙. 한턴 때려야지. 어차피 죽어. 어차피 한방에 죽어. 어차피 한방에 죽어. 실패하면 때리고. 와 개새끼 이거 살려야지. 어차피 크로스촙 한방에 죽거든요 제가. 돌 떨구는 거 보소. 나이스. 와 씨발 이게 안 죽어? 잡았다 씨발. 와 잡았다. 이기겠다. 이건 이겼네. 야 아까 전보다 약 덜 썼다. 와 그래도 이번엔 사기 안 당했. 여기서 약을 아껴야 모코를 이길 수 있어. 생돌이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섯 마리는 질병이네요. 와! 내 비싼 미션 킹 오브 건네 A씨. 개새끼 짱나네. 죽여 이 새끼야. 죽으면 죽는 거지. 죽여 이 새끼야. 그렇지 죽여. 이거 맞고 죽어 이 새끼야. 보시다. 와 마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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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이면 이거 살리면 돼. 죽여 병신? 이 스킬 빼네 개새끼가. 병신 새끼 병신이네. 나이스. 이런 스킬을 공짜로 뺐네 한 마리. 죽어 이 새끼야. 벨가다. 몸에 쉣더뻑. 미친놈이네. 화염방사 씨발 존나 사기. 여기서 화염방사 다 빠질 때까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냥 바로 보내버리네. 여기서 이제 화염방사 다 빠질 때까지 죽어야 된다는 얘긴데. 와 좆됐다 씨발. 와 하나하나가 다 힘드네 룸도. 와 화염방사 한 번만 실패해라 한 번만. 오케이 화염방사 안 썼지 일단. 새끼 낚시하네. 한방 내려고 지금 낚시했지 새끼야. 와 이게 급소가 터져? 와 게임 존나 지랄이다. 와 뭐만 하면 급소 터져. 내가 때릴 땐 급소 존나 안 터지는데. 개씨발 존나 게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개새끼야. 어? 어? 이게 말이 돼? 오늘 살째는 존나 희극임 씨발. 봄이 JAY 아이고 푹시 나가십시오. 이간이 영상 다시 보기로 봐봐. 로봇인간 개조인간 인조인간 기계인간 비기너 초보 마스터 보수 개우실걸. 아 이제 오늘이구나 키키키키. 좋겠네. 와 벌레 타입이 행복 포켓몬이었네. 야 이 씨발 새끼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못됐네. 누구도가 벌레만도 못할 줄이야. 욕이었어. 끔찍했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존나 웃겼겠지. 희극이겠지. 당하는 사람이 희극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 이제 당하는 사람 이슬이 존나 센데요? 아니 단체로 국수 터뜨리는 기술 배워왔나? 국수틀이 너무 터지는데. 이슬이 너무 센데? 와! 이게 선턴이 들어가? 이슬이 너무 센데? 좋됐다. 근데 이슬이 존나 센데요? 어, 잡긴 잡았만 했어, 근데, 씨발. 은혜 갖기. 자폭하지 마라, 미친 새끼야. 오도가스. 씨발놈이? 그냥 간단히 살이면 되는데, 왜 고기며 과일이며, 근데 누가 그걸 모를 줄 아나요?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역시 일단은 우미라 우리가 착해서 대폭발은 안 쓰네요. 800원이구나. 두 배 아니니. 암스타 이거 바꿔야 돼요. 씨발놈이 존나 세네요. 은혜 갚기. 개쉣 더 퍼킹 씨브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좋됐네요. 잠깐만요. 인요케이스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한번 살려야 돼요. 얘 지금 있어야 돼요. 와 죽었어? 개새끼. 양심 나라 팔았네요. 투구푸스. 이거 베어가룩 있으면 한 방에 죽는데. 이 이모티콘 따격자 개뎀 캐릭터 비슷하네. 와 나이 살았다. 와 쉣! 이건 약 하나 빨아야겠다. 급소 제대로 터졌네. 와 씨 뭐야. 잡았다. 와 역시. 역시. 자 얘도 돈 생각보다 좀 많이 주거든요. 오 쉣! 날생마. 왓 더 뻑! 와, 저 양반들 계속 날 놀리시네. 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레벨은 낮은데 포켓몬이 다 좋아요. 이 새끼는 다 좋은 포켓몬이에요. 레드보다 스탯이 다 높은 포켓몬이라. 그리 이 새끼가 조금 힘들긴 해. 뭐야 마고수님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아니 왜 나만 마비가 걸려? 개새끼야. 이응지. 이 누르기 씨발 새끼가. 후딘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구라치지 마. 아, 저 그 사람이잖아. 붕어형 방송에서 어그로 끄는 사람 아니야. 아, 강종환 씨. 거짓말하고 있네. 사코키가 열방이었나?
와, 한 방에 죽어, 이게? 대기 중입니다. 대박이네. 존나 세네. 아. 뭐야, 저 새끼. 어, 피 채웠다. 이 사코기 다 썼네. 와, HP 해봉 미친 새끼. 그냥 아가야. 미친놈이네. 이거는 어차피 이 새끼 HP 회복밖에 안 쓰거든요. 어차피 제가 지금 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는 마비 푸는 게 맞아. 누르기로 응수한다. 시간 끝나면 대납시다. 사슬 묶기 썼다고? 그럼 다시 누르기. 그냥 죽어 이 새끼야. 콧불이. 콧불이면 일단 지켜보죠. 킥킥. 왔다 지진. 와, 지진 한 방에 다 무너져? 와, 지진 한 방에 다 무너지네. 좆돼 버렸다. 300초 끝나고 뭐라 말하는지 볼까? 글리치킥. 지진 한 방에 다 무너지는데 좆됐는데요? 잡기는 잡았어. 갸라도스다. 이거 일단은 얘를 살리는 게 맞아요. 지금 살리면은 턴 한번 쓸 수 있잖아 지금. 비껴나갔고 플래시 파괴강선 한 턴은 때릴 수 있어. 때리고 살려. 살리고 얘 살려요. 오케이. 나이트 헤드 먹이고 눈뽕 살리고 나이트 헤드. 자, 이거는 얘 다시 살려야 돼요. 오케이. 플래시로 먹이고 누르기로 다시 응수하고 다시 얘를 살려. 여기서 용의 분노를 못 쓰네. 플래시 다시 얘 살리고 플래시 피해복하고 플래시. 그래서 명중률 병신됐죠? 자, 얘 됐고 이제는 얘를 힐을 해서 살려. 그리고 이 새끼 나이트 헤드로 응수해. 피 빨아도 소용없어. 명중률 병신이라. 나시. 아, 시프릭 있었네요. 이럼 스왑해야 돼요. HP 회복. 와, 씨빨놈. 자, 이거는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얘를 살리는 게 맞아요, 지금. 그리고 얘를 다시 살리고. 와, 먼저 못 쓰네. 진흙 뿌려. 좋아, 나이스. 명중률 병신됐죠? 이러고 다시 얘를 살려. 54렙 죽고 얘 살리고 나이트 헤드 두 번 써서 죽이고 이제 윈디 하나 남았네. 윈디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야, 씨바 이 꼬라지 날 것 같더라. 이제 화염방사 때문에 이제 약 존나 쓰는 거야. 얘가 문제야. 윈디가 존나 문제야. 무조건 한 방 나거든.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계속 살릴 수밖에 없어. 화염방사 빠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얘 윈디가 은혜 갚기가 있을 거야. 똑같네. 화염방사가 PP가 15였죠? 님들 15였죠? 15. 15번을 죽어야 돼. 오케이. 다 빠졌죠? 뭐야? 다 빠졌는데? 자, 이거는 아, 이거랑 빨아야겠다. 개새끼. 너도 이거나 맞아라, 이 새끼. 누르기 안 들어가네. 누르기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 나이스 들어갔다. 이제 이 새끼 존나 맞아야 돼, 남기자. 진흙 뿌려. 스밀도 다 떨어지겠네요. 괜찮? 누르기 은혜 갚기
신발. 소음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치실 때 소음 들으셨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싸코키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용의 분노. 아, 이거 이겼다. 선턴 들어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을 해줬어. 이러면 죽잖아 내가. 그럼 얘를 살리, 얘를 죽이고 지금 그나마 선턴 들어간 얘를 먼 얘를 얘로 용의 분노를 갈겨야 돼. 다시 얘 살리고 다시 얘를 살려. 다시 용의 분노를 써. 됐어. 내 소리 말고. 자, 레드입니다. 레드예요. 1세대 최강자죠. 과의 싸움 합석하세요. 이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레드는 사이렌헤드가 될 수 있을까나? 과연. 번개 맞고 안 뒤지면 되는데 아마 죽겠지? 와, 한방 난다. 와. 유아. 번개에 한방 났어. 왕펀치를 튀기면. 왕펀치. 와. 끝이다. 미쳤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방금 제가 뭘 본 거죠? 잠깐만. 번개, 디그스. 이쿠컷인데, 올 때가 왔다. 플래시. 시발로미? 와, 이게 한 방이나? 양심 나라 팔았네. 손님 표정에서 광기 게이지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듀게, you are super underleveled. How do you expect twin brother just kick you? 헬로 브로. 목소리 격조되죠. 번개 포인트 소모시키자. 으아, 번개 까세고요. 파이팅 더 엘리트 4-12 예러. 공중날기. 아, 이런 번개 확정이야. 아, 좆됐다. 아, 그래, 공중날기 이래서 쓰면 안 돼. 아, 씨발, 번개에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오, 기아베띠? 버텼어요? 외국인들이 몰려온다. 아프리카 추세다. 기아베띠 버텼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아비띠가 이걸. 나이스. 피카츄 명중률 병신 만들어야 돼요 지금. 월클샷건 제 이 악장 보러 오셨나보다. 레드는 피카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이 새끼한테 무조건 회복약 먹여줍니다. 무조건 먹일 거예요. 루브도 죽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숭고한 희생이에요. 그렇죠. 레드 피카츄 사랑한다 했죠? 그죠? 하지만 명중률이 병신이 된 피카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죠? 그렇죠, 안 맞죠? 저 짓거리 하는 동안 애들 다 살리면 됩니다. 에이스 포켓몬이니 관리하는 거 보소. 그렇죠, 안 맞죠? 피 세우는 건 사기다. 10만 볼트 어떻게 성공시켰네요.
죽여 새끼야. 자, 일단 다 살렸습니다. 자, 10만 볼트 안 맞죠? 그죠? 그동안 얘네들 풀피 만들어야 돼요. 얘네 한 마리 한 마리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돼. 피카츄에서 많이 끌어야 돼요. 자, 스킬 다 빠지죠? 그치, 안 맞죠? 명중률이 병신이 됐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맞췄죠? 맞춰도 의미 없습니다. 맹도. 승냐, 이거 설마? 와, 전기지 전광석화에 죽었어? 개씨부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실패. 노랑 뚱땡이의 몰살쇼. 이 새끼 지금 뻘짓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지금 다 살려야 돼. 그렇죠. 레드는 피카츄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카츄한테 회복약 다 빼죠. 그렇지, 이거죠. 이걸 제가 노렸죠. 그렇죠. 레드는 피카츄를 사랑합니다. 안 쓸 리가 없죠. 그나마 회복약 피카츄에게 다 빼는 게 이득이네요. 10만 볼트 성공했네. 이거 죽었네요. 아니다, 살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살겠다, 루브도. 살았네요. 마비 걸렸고요. 기술 다 빼면 이제 상처약 땄을 때까지 좀비로 싸워야겠네. 키울. 안 맞죠? 자, 이제 누르기 아껴야 돼요. 지금부터 풀백이 누르기 아껴야 됩니다. 지금 왜 아껴야 되냐면 이것도 다른 포켓몬한테 마비 먹이는 식으로 해야 돼서. 에브이다. 에브이가 문제인데. 이 녀석이 문제예요. 이거 싸코끼 한 방에 죽을 거야, 이거. 그죠?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죽겠죠? 루브도가 이걸 버텨낼 리가 없어. 그쵸? 한 방이죠? 전 이게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쪼랩 새끼로 몸빵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새끼 싸코기 빠질 때까지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킵할게요. 자, 얘 살아나고, 얘 살리고 죽고, 살아나고, 살리고 죽고, 살아나고, 살리고 죽고, 살아나고. 어, 씨발, 이게 뭐야, 실수했네. 뭐 상관없지. 죽고, 꺼내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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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꺼내고, 살리고. 자, 이제 다 썼죠? 이 새끼 다 썼죠, 이제? 스피드스타는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흙뿌리.
똑같이 명중률 낮추면 됩니다. 살리고 죽고 꺼내고 쉬인가요? 진흙 뿌리고 명중률 낮추고 먹고 진흙 뿌려서 명중률 낮추고 플래시 쓰고 이제 아 이제 명중률 안 내려가죠? 그럼 이제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는 얘를 다시 살리고 얘를 씁니다. 누르기 마비 걸렸죠? 그럼 이거 하는 동안 다 애들을 또 살리면 됩니다. 자 누르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님들. 원래 레드 상대할 때 최대한 얍삽하게 상대해야 돼요. 이 새끼 스킬을 한 번은 실패 안 하네. 나이트 헤드 나이트 헤드 잡았죠? 자 잠만보 이 새끼가 좀 살짝 문제인데 꺼내고 살리공 뜯고 키킬 자 이 녀석을 플래시로 명중률을 병신을 만듭니다. 오 홀리쉣 죽어보렸노. 그러면은 누르기 감전시키고 살립니다. 그리고 상처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살려요. 오 씨발 새끼가 양심 뒤졌네요. 죽었네요. 하지만 자 명중률 다시 낮추고요. 명중률 병신 만들고요. 병신 만들고 자 병신 됐죠? 자 이제 병신이니까 용의 분노로 이제 존나 때립니다. 이제 이 새끼 뒤지라고 존나 때려요. 물론 잠자기 존나 쓰겠죠? 그렇죠 잠자기 쓰죠? 양아치 새끼이기 때문에 잠자기를 안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리고 이제 잠에서 깨면은 씨발 잠에서 깨면은 맹독을 겁니다. 잠에서 깼죠? 맹독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맹독 걸고 다른 애들 전부 다 또 체력 다시 채워줘요. 풀로 만듭니다. 세 마리는 안 채워도 돼요. 바다 회오리 이런 것도 걸어줍니다. 바다 회오리는 고정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잠 깨면은 다시 맹독을 겁니다. 다시 맹독을 푸네요. 개새끼네요. 나라 팔아먹었네 새끼. 굉장히 개새끼네요. 하지만 맹독은 30개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렇죠. 맹독을 배운 애가 아 두 마리구나. 30개가 아니구나. 몇 개냐? 20개네. 다시 맹독을 겁니다. 다시 잠을 자네요. 바다 회오리 다시 겁니다. 완전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일단 얘는 스탯을 빼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잠자기만 빼면은 별 게 없어요. 다시 맹독을 겁니다. 계속 자네요. 정신병 오겠네 새끼. 홀리 쉣! 이게 죽었어? 나라 팔았네요. 역시 잠만보 존나 세네요. 아니 명중률을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명중을 하네요. 다시 맹독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네 이 새끼가. 그만 자 이 새끼야. 나라 팔았냐? 곰탕은 곰탕이구나. 아니 이런 미친 새끼가 팔아먹은 새끼. 그만 자 이 새끼.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이 새끼. 그만 자. 그만 자 이 새끼. 자 이제 잠 다 잤지. 맹독 다시 뿌려. 좋아요. 나라 팔아먹은 잠만보 킬. 서서히 그의 감기가 올라온다. 죽어 이 새끼야. 이제 죽었죠? 죽었죠? 죽었죠 이 새끼? 이 새끼 죽었죠? 죽었죠?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죠? 저 이상의 꽃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죠? 자 눈뽕을 다시 후환합니다. 플래시를 씁니다. 자 플래시를 쓰고 여기서 철권 태그를 해서 죽습니다. 다시 눈뽕을 꺼냅니다. 플래시를 씁니다. 실패. 다시 철권 태그 죽었죠? 다시 눈뽕을 꺼냅니다. 다시 플래시를 실패했네요. 다시 갖고 다시 눈뽕을 꺼냅니다. 플래시를 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플래시. 자 죽었지만 괜찮아요. 자 다시 살립니다. 자 이 녀석 이렇게 했지만 저 누르기로 응수를 실패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플래시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살립니다. 실패했죠? 자 다시 플래시를 사용해서 명중률을 거지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더로 기술을 채웁니다. 이 녀석의 기술을 채워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용의 분노로 마비를 시키면 됩니다. 마비 당해 개새끼야. 마비 당하라. 미친 새끼네. 굉장한 새끼네요. 역시 강합니다.
그렇다면 잘 맞히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잘 맞죠? 자, PP 맥스를 사용하는 건 그렇고,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어차피 이 새끼 명중률 병신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 살립니다. 별말하는 건 없는데 속쓰려고. 다시 살리고, 자, 여기서 얘를 꺼냅니다. 이 개새끼 맹독을 걸려고 했는데 맹독이 없네요. 망했네요. 잠깐만, 맹독 안 걸리냐? 얘 독타입이라서 맹독 안 걸리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맹독이 걸리지 않는다면 누르기로 마비를 걸 겁니다. 나이스, 걸렸죠? 그럼 이제 은혜 갚기로 존나 때립니다. 은혜 갚기로 뒤질 때까지 때리면 내가 이기죠? 내가 이겼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이겼죠? 자, 이제 리자몽 나오죠? 저 다음 리자몽인데 눈뽕을 소환합니다. 자, 눈뽕을. 왜 이 새끼 스킬이 없나요? 잠깐만. 그렇다면 PP맥스로 눈뽕의 기술을 채웁니다. 자, 화염방 사맞고 죽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녀석을 살립니다. 자, 다시 눈뽕 소환? 눈뽕 소환해서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했네요. 망했네요. 잠깐만. 지금 내가 지금 기력 조각 맞나? 65개. 밑에 3개. 어, 좋아요. 존나 많아요. 예, 화염방사 다 빼면 됩니다. 저것만 빼면 아프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루구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걸 살았어요? 이 새끼 이걸 살았습니다. 굉장하네요. 하지만 죽었죠? 아, 기력이 조각이었군요. 하지만 죽었죠? 그쵸, 죽었죠? 자, 다시 살립니다. 자, 기력의 조각 터지면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죽었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살면은 개꿀이죠? 죽었죠? 내가 이런 얘기 다시 살리죠? 했는데, 죽었죠? 다시 살리죠? 죽었죠? 다시 살리죠? 죽었죠? 다시 살리죠? 죽었죠? 다시 살립니다. 다시 죽었네요. 다시. 자, 다시 살리고. 자, 베어 가르기. 하지만 베어 가르기 죽었죠? 죽어버렸죠? 놀랍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베어 가르기만 다 빼면 안 아파요. 베어 가르기만 다 빼면 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어, 기력의 조각 성공했어요. 이러면 뭐다? 이러면 개꿀이다. 그럼 눈뽕을 살립니다. 플래시를 사용합니다. 플래시 실패? 실패했네요. 망했네요. 저 괜찮습니다. 다시 살리면 되죠? 살렸습니다. 자, 죽고 다시 눈뽕을 소환합니다. 플래시 성공? 플래시 성공? 자, 그러고 다시 얘를 살립니다. 죽었죠? 다시 얘를 살립니다. 오, 나이스. 이러면 맹독을 겁니다. 나이스. 역시 제갈량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그동 얘를 살립니다. 자, 이 새끼는 어차피 죽었어요. 저새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자, 죽어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좀 그, 의로운 인생? 포켓몬이 아니라 약생이잖아. 자,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약을 먹여 살립니다. 어, 죽어,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철권 태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살리냐? 어? 뭐야? 이거 안 되네?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이트 헤드를 한번 씁니다. 나이트 헤드 승리! 자, 나이스. 이제 남은 거 거북왕을 한 마리. 그렇다면 눈뽕을 다시 소환합니다. 플래시! 실패! 괜찮습니다. 비행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얘를, 어, 나이스! 순조롭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좋아요. 살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얘를 던집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고 죽고 다시 살립니다. 기아베띠 한 번만 안 터지네요. 괜찮습니다. 기아베띠 한 번만 터지면 개꿀이거든요. 자, 기아베띠 또 터지면 맹독 걸 수 있는 된. 네, 못 걸었네요. 까비. 괜찮습니다. 자, 죽었고요. 살리고 안녕하세요, 살리고 죽고 살리고 살리고 죽고 살리고 살리고 죽고 살리고 다시 죽고 살리고 계속 반복. 파도 타기만 빠지면 이 새끼 족밥입니다. 아니다, 이 새끼 눈보라가 있네.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약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레드전 갔을 때는 약 남아 돈다 했죠. 어, 좋습니다. 안 죽었어요. 맹독을 검지 못했네요. 자,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살립니다. 살리고 이 새끼 그 와중에 스킬 없는 거 싫어합니까? 맹독을 걸었죠. 나이스. 이거 이겼죠? 이겼죠? 확정 이겼죠? 저 이겼죠? 이겼습니다. 저 이겼습니다. 이제 이 새끼가 졌어요. 이거는 제가 이겼죠? 자, 제가 이겼습니다. 자, 제가 이겼죠? 자,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 쉽게 내버려둘 순 없죠? 힐을 줍니다. 그렇죠, 제가 이겼죠? 학점 나이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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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약값이 아님 이 정도면 이 새끼 병신이죠? 루브도한테 졌죠? 네가 무슨 전설의 트레이너야.